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네,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요. 네, 수분이 완전 건조될 수 있도록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가 되면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봤을 때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측 파트입니다. 수분을 한번 알려주시고요. 가보신 다음에 연예인 어깨를 살포시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쭉 가려주세요. 한번. 자, 여기도 놓으시고 쭉 가려주세요. 한번. 네. 자, 마지막입니다. 놓으시고요. 천천히 쭉. 네. 여기까지 하시면,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갑니다. 차뜸 없이 그냥 쭉 들어가셔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손잡이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네, 이렇게 하시고, 자, 봉이, 네, 22mm, 네, 최대 봉을 활용해서 펼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다 날아간 것 같으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됩니다. 수분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연예인 콤비를 잡으세요. 그리고 쭉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한번 놓으시고요. 자, 잡으시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쭉. 네, 이렇게 하면 결도 잡히면서, 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잡으시고 천천히 쭉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차트 없이 그냥 쭉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가려주기. 자, 손잡이를, 네, 돌려주시면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가려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22mm 롱 아이롱, 피타 롱 아이롱의 최대 봉 길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펼치세요. 그러시고 나서 수분이 다 마른 것 같아요. 그러면 체크하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22mm 뒤에 백홈이 있는데 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 천천히 쭉 당겨주세요. 내가 웨이브 걸어야 될 부분을 수습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놓으시고, 자, 연예인 어깨를 잡으시고 천천히 쭉 당겨주세요. 둘, 자, 놓으시고 천천히 쭉 당겨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저는 웨이브를 완성하겠습니다. 틈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갔죠? 이렇게 끝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놓으시고, 예, 연예인 어깨를 활용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태에서 22mm 공의 최대 공을 활용해서 풀치세요. 그래서 수분이 다 날아가면 에어컨을 당겼다 놓으세요.